원래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바닥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커트 끊어서 갑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성남에서 왔습니다. 아, 성남에서. 네. 아,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네네. 지금 앞에 사진 있죠? 아,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지금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보성 방송에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전국구네요. 아, 그래요. 아, 부위 한번 해주세요. 예, 아이고 앞에 기기가 또 멋있나. 네, 선생님 이거 잘 오시, 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남 이슬기 고성에서 오셨어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예, 고성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박수와 호응 부탁드리고 즐겁게 따라 불러주시고 춤춰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 면 라이너스.
아, 반갑습니다. 그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 저기 보이시는 옹기 있잖아요. 저게 이제 백제토기 옹기인데 저희가 감식초 생산업체예요. 주로 이제 식품 제조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감식초 옹기도 놓아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해서 이 계단식으로 된 돈을 정리를 했어요. 저 혼자 이제 이 정기 작업은 다 했는데 돌을 실어다가 이게 두 달 하고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축대 이게 물꼬락을 생각을 안고 팠다가 꼬락을 파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쌓느라고 지금 지금 연주하는데 막 손가락이 지나가지고 혼났는데 하여튼 다섯 가족이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함께 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집 서열 1위 이제 김양숙 여사 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복지관에서 배우는데 이혼을 하자고 논에 풀 안 베고 무슨 놈의 음악을 배우러 가냐. 그래서 제가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득빠득 우기면서 가니까 때 앞에서 이러기는 싫고 따로다가 이제 물에 들었고요. 이제 큰아들은 지금 안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6개월간 교육인데 지금 오늘 행사 때문에 내려왔어요. 드럼을 담당하고 있는데 죽어도 음악을 같이 안 하겠다. 그래서 7년을 설득을 해서 7년 만에 음악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막내인 딸이 이제 보컬 겸 일렉을 하는데 한 4년째 이제 기타도 붙였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코드 알려주고 그랬는데 기본 코드. 그래서 4년째 합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묻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도 음악은 죽어도 싫다. 그래가지고 8년째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0년째 음악을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이렇게 날도 덥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습을 전혀 못했어요. 연습을 전혀 못했는데 기본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악기가 아니고 저희가 저 4월 달에 4월달에 KBS 그 노래가 좋아요 그 방송 출연을 했는데 저희가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졸랐어요. 출연해달라고. 근데 일 바쁘고 뭐 정신이 없어서 좀 뒤로 미루자 한 게 이제 4월에 했는데 저희는 지금 제가 그 간 경화 뭐 저기 써 붙여놨지만 뭐 협심증, 심장 부정맥,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수술 불가. 대학병원을 네 군데를 가서 빠꾸를 맞았는데 종합병원을 수술 불가 그 다음에 뭐 정맥류 수술 하여튼 없는 병이 없는 종합병원으로 그 병원에서 이제 못 살린다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8개월 만에 입원 8개월 만에 저희가 쫓겨나고 이렇게 여기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약 비료 없이 왜냐하면 돈 벌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일단은 건강하게 우리가 먹거리를 먹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척추도 완벽하게 그 완치가 됐고요. 다른 특별한 질병 없이 술도 제가 그 여기 평균 정도 얼마든지 같이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회복이 됐냐? 감식초입니다. 지금 여러분 식초 조그마한 병에 드렸는데 요 식초를 꾸준히 3년을 먹었는데 이 식초만 먹으면 먹기가 사납잖아요. 지금 드리는 효소하고 식초를 한 8대 1 정도 식초 한 1 정도 효소 8 정도 그러니까 물하고 효소는 7대 1 정도 그렇게 희석을 하면 이게 새콤달콤 음료수가 됩니다. 애들도 잘 먹어요. 이게 식초가 기본적으로 혈액 그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해서 식초를 3년 동안 꾸준히 먹고 제가 살아났어요.
대단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만들게 됐고요. 하여튼 얘기가 길게 가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듣고 공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이제 따로 별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차 타고 왔다. 아, 제주도 차 타고 왔답니다. 예. 아, 예. 네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예. 될 것 같아요? 제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저 도마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아, 도마로 된장찌개를 끓여요? 아, 그렇죠. 예, 예. 만들어서, 예. 식자재를 도마로 맛있게 장만을 해서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제주도 오신 분은요? 제가 도마를 받는다면 열심히 토마토를 잘라서 맛있는 건조 토마토를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강소능 자율모임체에서 직접 뭘 부를까? 네. 예, 예, 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마는 우리 천수인 안주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강소능 자율모임체 대표님으로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네, 아가씨. 홍선아, 들어와 주세요. 오늘 같이 싱그러운 날은 긴 거리 차도 별로 다니질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오늘의 모습은 더 예뻐 보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이다, 대박. 보성에는 유명한 게 참 많습니다. 혹시 뭐가 유명인지 아세요? 녹차요. 그죠. 제일 먼저 녹차 있죠. 그 다음에 또 키위 있죠. 또 예? 청소년 농장 있죠. 사람을 위해서 그 부르는 노랫말이거든요. 그래서 잔잔하게 틀리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나오셔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일일이 원래 소개도 듣고 하셔야 되는데 회장님만 특별히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천수농장 너무 멋지고 그늘도 많고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보성에는요 정보화 연구회라는 농업인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저기 입구에 화판으로 저희가 농장 소개를 해놨어요. 화판은 이제 몇 분만 일부 해놓은 건데 한 번씩 둘러보시고요.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일부 전시도 돼 있고요. 오늘 정말 멋진 시간 앞으로 조금 남았는데요. 많은 추억 만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시고요. 산야초 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계신 분은 그린 참다래 농원이라고 골든키위, 그린 레드 다양하게 인터넷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멜 농원이고요. 민간정원 6호, 전남 민간정원 6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가 올해 팜파티 지금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여기 사는데요. 봄에 저분 농장에서 팜파티 한번 했었습니다. 또 기회 되신 분들 펜션도 있고 하거든요. 많이 예약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은 해맑은 농장이라고 저기 지금 도라지 가루 가지고 오셨는데요. 도라지 가루나 고구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 그 다음 분은 흑염소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아까 그 액티스 드셔보셨을까요? 예, 그분 지금 저기 오늘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농 며느리라고 하고요. 저도 귀농한 지 한 14년 됐습니다. 방울토마토 농사 짓고 있고요. 무농약으로 해서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판매하고 있고요. 연락 주십시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우리 농가들만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농촌이 요즘에 힘들다 많이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 있어서 힘이 나냐면 오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좋은 농산물 있으시면 사진 많이 찍으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SNS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가실 때 오실 때는 가볍게 오셨죠? 네, 가실 때는 이따가 다 이제 차량 제가 트렁크 검사하겠습니다. 버튼 안 차면 못 가요. 아셨죠? 기술센터에서 농촌 자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렇게 아리따운 저희 이제 그 강선홍 업무를 맡고 있는 하연 쌤이시고요. 그리고 이 팜파티를 준비하는 우리 최동아 선생님이세요. 예, 그리고 강선홍 업무하고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십니다. 김봉수 계장님이세요. 여기는 천수농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수님하고 향숙씨하고 인연이 돼서 이 골차기까지 오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오늘 오셨기 때문에 아주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멀었죠. 예, 그만큼 깨끗한 곳이고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바람이 선선하지요. 예, 그만큼 천정한 곳입니다. 저희 보성은 여기 천수농장에 생산되는 감식초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되었던 키위라든가 또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녹차, 토마토가 저희 보성에 방울토마토가 저희 보성에서 처음 재배됐는지 혹시 아신가요? 예,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울토마토가 재배되는데 역할을 한 곳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그 저기 양파망도 보이시죠? 저기 해남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 강사님으로 계시는 이경인 강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천수농장을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또 멀리서 해남에서까지 천수농장이 잘 되기를 또 보성 농산물이 함께 하기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성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천수농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맺혀 있거든요. 그 프로들도 공연을 하려면 상당 기간을 연습을 해가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일주일 전에 전화해가지고 준비한 곡이 따로 있는데 뭐 아예 다 곡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어차피 출연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안 시켜버릴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주일 그냥 세 번 연습하고 농사진이라 바쁘잖아요. 연습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젊은 그대를 그냥 우리 기초 실력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젊은 그대는 상당히 좀 밋밋한 곡이었는데 신은 나도 한테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악기가 다르잖아요. 스피커가 다르고 방송국 악기 스피커 음향은요 지금 이 소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하여튼 즐겁게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즐겁게 예, 같이 호응하고 노래도 부르고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곡이니까 신나게 더 덥지만 이열 치열로 소리 질러주면서 막 헤드뱅이 하셔도 되거든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되고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효소를 이용해서 같이 먹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식후에 소화불량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막 식초 먹으면 안 좋다 하잖아요. 꾸준히 먹으면 위가 좋아져요. 꾸준히 하죠. 한 컵만 먹어도 돼. 반 컵, 소주컵 하나 정도만 얼마? 물에 타서 먹어도 돼요. 이거 한 10년? 아, 우리 지금 우리 25년째 먹고 아침, 있어요. 점심, 저녁? 그렇게 드시면 그렇게 약주 먹듯이 이렇게 먹어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네. 경쟁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껏, 자기 개성껏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나는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도시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한테 장기적인 비전은 무조건 농업 쪽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있다. 도시에서 뭐 제조업이든 뭐든 창업해도 너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시골은 없어, 지금 사람이. 우리 면이 지금 인구가 한 800명, 주소상 인구는 1000명 정도 되는데, 800명 되는데, 50대 미만, 나도 50대인데, 50대 이하가 지금 30명이 안 돼요. 면 전체가. 그 사람들이 그 30명이 안 되는 인구 중에 그 사람들이 주로 뭐냐, 공사장 다녀. 도로공사 뭐 이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 몇 명 안 되는 게 한 5명 미만이에요. 그럼 그 농사 짓고 지금 시골에 사는 사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냐, 평균 나이가 70대 중반 정도 돼. 이게 70, 80 된 분들이 지금 면 전체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기 개성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가면 시골은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내 생각이 그래요. 자, 친한 척. 자, 친한 척. 이쁜 척. 하나, 둘, 셋.